Hi, welcome back to our Patreon. My name is Amy and this is Ames and Ev React. I'm here with another episode of Going 17. If you guys noticed that last week we Evelyn and I reacted separately. We're just gonna be a bit busy in the next couple of weeks, so that's why we decided to still give you guys our reaction to Going 17. We're not gonna stop. So yeah, I pretty much am going to react to episode 26 today. And then, if I'm not mistaken, 27 and 28 are together. They go together. So, next week, Evelyn is going to be reacting to episode 27. And then the last episode of Going 17 2019, we're going to react together. And yeah, that's it for the next couple of weeks. But I'm very excited because I did react to episode 25. And it was like the whole Secret Santa at the end. And Mingyu, June and Hoshi were all dressed up. They had to do the penalty, so they all kind of dressed up as Rudolph, and I hadn't noticed like the little pigtails on the top until after. It was the funniest thing. So yeah, so I'm excited to see what the Secret Santa is now, here in episode 26. So let's go. Of course, the intro, you guys already know. Going. All right, guys. You guys already know. 14th and 15th member. Evelyn and I. 있는 사이로 설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그리고 저희가 또 오늘 지령을 받은 게 있어요. Their hair, I can't. 이 사이에는 블랙 산타가 있고 화이트 산타가 있습니다. And they use as groups. 주인공이 된 소감. 아, 메인. 오늘 주인공이잖아요.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인공은 머리 아프네요. 근데 우진은 똑똑해가지고 잘 맞출 거예요. 자, 게임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장소를 꾸며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파티입니까?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우지랑 웃어요. 오케이. 아, 우진은 웃는 거. 항상 이뻐. 해보자. 합체! Merry Christmas. 오케이, 한번 꾸며볼까? 오늘 우지 형의 베스트 산타가 되겠습니다. 아, 근데 우지 형 같이 꾸미긴 꾸미셔야 돼요. 난 알아. 그냥 꾸미면 되죠? 나는 BGM 담당할게. 우리 노래로 최대한 해줘. Kiss me in the middle. 야, 우리는 그걸로 해야지. 해피플래닛. 아니, 이거 해피플래닛 뭐야? 흰눈 사이로 하이힐 타고 몰라? 하얀 눈이 별들처럼 내리면. 와, 오랜만이다. 추억들이 있는처럼 이리면. 야, 왜 이렇게 우지를 괴롭혀? 우지야, 왜 가? 가지 마. 블랙 세 명인가요? 이리 봐봐, 너무 성급하게 하면은 다 눈치채요. 얘들아, 그렇게 하면 다 알아. There's such buzz. 야, 그만 믿기만 아니, 산타도. 이 연기 뭐야? 하지 마. 왜? 얘들아, 좀 꾸며놔. They're so chaotic. 크리스마스에 대한 추억 있나요? 나는 그 추억이 있어. 네.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인가? 와, 진짜 재밌었겠다. 그렇지. 재밌었어. 야, 우리 처음 공개된 게 크리스마스 아니었어? 맞아. 우리 공개된 지 오늘로써 7년이야. 와. 나 그때 기억나. 우리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아, 빨리 캐면. 편지 봉투.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야? SVT야. 영호는 왜 이런 거 걸려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니야. 자, 착한 지령인 거야, 나쁜 지령인 거야. 아직도 감이 안 와. 아니, 아직 내가 오, 괜찮아. 하지 않았는데 이러고 있다고? 기다려봐, 기다려봐. 나 타이밍도 잡고 있어. 갑자기 얼굴에다 이거 뿌려. 야, 우리 내려오니까 미니게임 안 돼? 이런 게 왜 여기 전주에 있지?
Feliz Navidad. 아니야, 우리 좀 부담스러워 하지 마. 하지 마세요. 저기 뭐 경호원이야 뭐. 나 오랜만에 민규 형이 부르는 엄마 듣고 싶어. 엄마. 루돌프니까 루루루로 다 왜 이렇게 부른 퀄리티냐? 내가 부르면 그 어디 배우 게임 할까? 아무 데나 영 무대. 아 힘들다. 저 왜 이렇게 힘드니? 저희가 이거 착한 지령인 거야? 내 주위를 지켜야 되는 착한 지령. 정말 솔직하게 해서 아니면 나 귀찮게 만들어야 되는 나쁜 지령인 거야? 왜 이게? 모르지. 그러니까 자기 되게 너무 웃긴 게 일반 사람이 생각하면은 되게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유정이 생각하면 싫을 수도 있는 거거든. 맞아 맞아. 이것도 그냥 지령이 아닌데 그냥 뭐냐 반대로 얘가 블랙인데 화이트인 것처럼 나를 계속 따라다니는 걸 컨셉을 했을 수도 있지. 그치만 얘는 걸린 것 같아. 일단은 우리 이게 뒤에 이게 완성이 됐거든. 와. 박수 한번 쳐줘. 네. 너무 예쁜데 근데? 오. 야 요시십. 야 뭐야 요시십 뭐야? 노래 끝말잇기 한번 하자. 아 진사랑 진사랑 자기야 뭔지 말하기. 어? 진사랑 공개하기. 야, 진짜 대박. 아 우지가 뭐 질문을 한번 하기. 어. 그럼 심판은 우지에게 줄래? 그래 그래. 게임 심판을. 오케이.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 반짝 반짝 눈이 부셔. 오케이. 척 척. 샤이닝 다이아몬드. 아 이거 인정 인정 인정. 제야 제 제. 제. 제발 다 한 번 놔둬. 아, 그 나도. 아, 그 나도. 어디까지 할까? 어디까지? 한 번이라도. 도는 도레미의 도레는 레미코네레. 미. 미쳤어. 내가 미쳤어. 뭐야? 아. 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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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아니 그 싫어. 너가 나와봐. 너 나와봐. 뭔데? 이거 뭐야? 띠뿌 띠뿌 띠에서 신나. I can't take you seriously with that hair. 머리부터 부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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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아니 그래 타이틀곡이 제목이 어쩌는데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자 조슈아 앉아. 자 이 의자로 앉아주시면 됩니다. 조슈아 당신은 보여줬어. 자 우진 씨 질문해주세요. 조슈아 씨는 지령이 뭐예요? 3초만에 대답해 주세요. 3, 지금 갑자기 못 생각해내. 1 우진 간지럽고. 근데 이게 간지럽혔을 때 웃어서 화이트인지. 근데 블랙이지 간지럽. 간지럽히면 블랙. 하나 더 해볼까? 해볼게요.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고 고맙다. 정답. 다 줄 거야. 고마워.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 물론 쉽지 않겠지만 물론 쉽지 않겠지만 김민경 물론 쉽지 않겠지만 물고 싶지 않겠지만 물고 싶지 않다고? 물이야 나를 시키는 건 물이야. 이어가야지 이어가야지 물이야 3 2 가사를 모르는데? 탈락! 앉으세요. 물? 나 지금 너 때문에 불이 나 모르겠다 이거라고?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아, 그거 맞아 그거 맞아. 나 지지지지 간간간간 간지러워요. 야 노래 김민규 오세요. 김민규입니다. 간지러워요. 아 간질 간질 두근 두근 이 기분 분분 분자 분명히 흘러가래. 어 뭐라 뭐라? 네가 없다고 무슨 노래야? 난 항상 시작이 뭐야? 시작이 뭐야? 제목을 얘기했어. 뭐야? 무슨 노래야? 이 노래 몰라? 분부터 시작이 뭐였냐고 분부터 시작해봐. 분 분명히 내가 말해. 분명히 내가 말이 있어 노래가. 윤정환이 부른다 거짓말이야? 분명 넌 없어.
분노했어. 불티 캐럿. 불티 캐럿. 1분 1초. 가보. 불티 캐럿.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다행이다. 중복이고 없는 가사를 불렀어요. 네. 다 말하죠. 다. 뭐 달링 이렇게 해도 돼. 다잉 달링. 달링. 근데 힌트 한 거는 안 되고. 오해. 걸스데이 선배님의 달링. 달링.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다른 답변이 나와야 돼요. 형 지령이 뭐야? 아, 지령. 3, 우주 뽀뽀하기? 우주 뽀뽀하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거 거짓말 같으니까 전기 충격 한번 더. 알겠습니다. 전기 충격 시작. 지령이 뭐라고? 오케이 그럼 우리 다 같이 박수 봅시다. 예! 가자! 가자! 아, 내 브라스 쿱은 there's so many. 저희가 또 크리스마스 때는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 없잖아. 와! 맛있는 음식이 없을 수 없던 그런 음식이 왔고요. 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면서 건배를 하면서 맛있게 식사를 하는 그런 시간 되니까 너무 멋있어요. My god! He's horrible.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Happy Hanukkah! 아 여러분 이 음식들이 사전에 저희가 먹고 싶은 음식을 요청드린 거예요? 네. 국어 사전인가요? 백과사전인가요? 잘 먹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저희에게 미션이 있다는 거 그렇죠. 저희에게 그 지령 너무 잘해 그 절대 잊지 마시고 지령이 첫 번째라는 거 이게 왜 형 무슨 주먹밥이야? He eats well. 우지가 추측하기 전에 일단 미션을 수행 못한 멤버들도 있을 수도 있어. 미션을 수행 못한 사람들은 그 상품을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미션을 수행해도 우지 형이 만약 상품을 맞추면 우지 불편하게 해서 야, 진아 우지 불편하게 하면 뭐지? 많이 먹어. 너 불편해. 야, 우지 그거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 따뜻해, 따뜻해, 따뜻해. 어느 정도 따뜻해? 아니, 내가 듣고 있을 때. 아, 핫팩보다 좀 더 따뜻해? 아, 형 마음보다 계속 따뜻한 것 같아. 아, 그래? 진짜. 간장 소스 줄까? 까봐. 까봐. 내가 이거 까서 줄게. 우지야, 아, 이것도 먹어야 돼. 야, 이거 아니, 먹어, 이거 좀 먹어. 이거 먹어, 우지야, 이거 먹어. 네. 그렇게 우지한테 하지 마세요. 누구세요? 야, 명아, 너 왜, 왜 그래? 명아, 너 왜 우지 옆에 있냐? 나 캐고 나 지켜줘야. 아, 그래? 디노 왜 계속 여기 있는 거야? 나 너무 불편해, 진짜. 화면 한 마디만 해줘. 우지 형 피클 못 먹지, 피클. 아니 아니야, 우지 간장새우 먹어야 돼. 간장새우 먹어야 돼. 나 overwhelmed. 이게 우지가 주인공이라 대접을 받고 있는데 단체로. 어릴 때 크리스마스에 대한 추억 같은 거 있는 사람 없어? 아 내가 있어. 이거 니자리. 뭔데? 내가 아홉 살인가? 열한 살인가? 나 아침에 자고 일어났어. 한강도 봤는데 그때가 딱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어. 그래서 그 창문 그 집 앞이 다 하얀 거야. 우지야 깠어. 추억이었어. 아 여기 줘. 아차. 여기 줘. 아유 여기 줘. 아니 여기 줘. 아니야 아니야. 호시 마음 봐라. 호시 마음 봐라. 먹어. 우리도 우리도 또 짜증나게 하면서 블랙? 얘 블랙이야. 아, 블랙이야? 나 화이트야. 얘 블랙이야. 나는 화이트야. 얘는 화이트고 얘는 블랙이야. 얘가 나한테 나 뭔 거 같아? 얘가 너 블랙 이러니까 당황해가지고 지금 갑자기 착한 짓을 계속. 진짜? 나 뭐 같아? 너? 초반에는 화이트인 거 같고 원은 블랙인 거 같고. 은지야 나는? 형은 형 블랙. 형은 블랙. 야 힘이 날렸을까? 뭔데? 나 할 거 지려고 형. 재밌네. 뭔지 몰랐지. 지령을 못한 사람을 들어볼래? 그래? 뭐라고? 지령 못한 사람? 어. 그거 재밌겠다. 나 시작하자마자 했는데. 아니. 민규는 내 뒤에 있었었구나. 첫 번째로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첫 번째로 미션한 사람. 진짜? 호시 뭐 했어? 호시 대박이다. 호시는 지령이 뭐 자기 정체를 밝히기가 지령이었어? 까먹을 수 없잖아. 아니, 왜 까먹었냐? 지령은 아니었는데 내가 무슨 뭐 먹잖아. 어 이거 뭐야? 아 기속만 하는 거였구나. 어때? 컬러 근데 기속만 아 이거는 블랙이다 그럼. 블랙이고
그러면 우리 그거 한번 갑시다. 그 머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맞는지 몇 퍼센트 맞는지. Their hair, I can. 재밌다. 한번만 생각해도 일단. 원우, 건원, 호시, 정한, 민규 까지는 일단 블랙. 두 명 맞췄다고요? 다들 연기를 너무 잘해. 야. 아니. 블랙 중에 두 명 맞았다고. 지령이 구분이 안 가. 얘 나한테 방해를 하러 오는 건지, 날 지키는 건지. 맞아, 그게 헷갈려. 진짜 어렵다. 우지야 그거만 알아도 우리는 형을 지키는 크리스마스 사태야. 야, 너 루돌프거든. 루돌프야. 우지 좀 먹어. 계란. 빨리 반대 가서 먹어보자. 네. 야, 이게 주변 상황을 너무 보느라 먹는 게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 너네들처럼 그렇게 태평하게 먹을 수가 없어. 맞아. 맞아. 진짜 맛있어. 빨리 먹어, 빨리. 조금 지금. So crazy. 이거는 블랙인 거야, 화이트인 거야. 무슨 지령인 거야? 그러니까 형의 그 성격에 맞춰서 생각하지 말고 피디님 작가님들을 생각을 해봐. 아, 그렇게 치면 버논이는 화이트겠다. 그걸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그렇지, 그렇게 하면 화이트. 그렇게 치면 버논이는 화이트. 그렇게 따지면 DA. 그렇게 따지면 DA 또 화이트지. 아닌가? 나는 아니지. 아, 너 좀 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지 형, 우지 형, 내가 형한테 왔으면 좋겠어, 갔으면 좋겠어? 야, 너는 실패다. 난 그냥 먹어야겠다. 넌 망했다 그냥. 아이고 할머, 아이 할머, 아이고 할머, 아이 할머. 우리가 산타가 돼가지고 말이야. 작은 사람한테만 선물을 갖다 줘야 돼요. 그럼 선물 한번 만들어볼까요? 할머니, 나도 선물 사줘. 에이 녀석 아니야. 나이가 몇 살인데 선물을 사주니? 잘라, 잘라. 그래 아무튼 지금 우지 형도 엄청 유치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엄청나게 노력하면서 지령들을 다 했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지령을 보고 우지가 착한 산타? 화이트 산타! 아, 화이트 산타! 블랙 산타! 야, 너 뭐 했어 오늘? 얻어갈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는 선물들! 맞습니다. 혹시나 지령을 성공 못한 사람 있나요? 엄청 있어요? 지령 못한 사람? 아, 두 명밖에 없어요? 두 명은 이제... 못했어요? 야, 조시 아까 쉬운데 왜 못했냐? 내가 왔어! 왔잖아, 형! 이제는 끝난 거죠? 왔는데 봐. 아쉽네. 아, 진짜 어렵다 이거. 근데 그럼 이게 아직 조슈아도 블랙 산타인지 화이트 산타인지 몰라. 나는 저 형이 뭘 하는지 몰라. 오케이. 아, 이제 우지 형이 블랙 화이트를 맞추면 돼. 야, 근데 이게 진짜 어렵다. 확률 게임, 확률 게임. It is a yeah, seriously, that's so hard. 승관이, 번호니, 명호, 준이, 도겸이가 화이트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나머지 여섯 명이 블랙. 블랙. 오케이. 나는 사실 지금 다른 멤버들이 뭔지 모르거든. 맞을 것 같아. 잠깐만. 다섯 개가 다섯 개야. 이게 정말 이게. He's thinking about it. 블랙 세 명만 골라볼게요. 원우, 번온, 디노. 일단 세 명 그렇게 정할게요. 블랙 있죠? 화이트 있죠? 우지 형 블랙은 더 없나요 그러면? 일단은. 화이트로 승관 명호. 너무 늦게 떨어지네. 아, 불안하다. 와. 민규 형은 이런 거에 욕 그게 있어. 자, 민규 화이트 확정. 화이트. 민규는 항상 나 헷갈리. 민규는 항상 나 헷갈리게 한대. 되게 연애에서 방영되지 않나 헷갈리게. 온라인에도. 항상 헷갈리게. 항상 나 헷갈리게. 넌 항상 나 헷갈리게. 난 형 헷갈리게 한 적 없어. 역시 나의 룸메이트. 룸메이트. 골라 주세요. 나는 호시 느낌. 준이 화이트. I love you. 블랙. 나 고를 것 같아. 나 고를 것 같아. 도겸 블랙. 도겸 블랙. 우리 갈갈이. 이렇게 되면 얘네. 둘은 화이트인 거잖아. 그럴까요? 아니 맞아. 이게 답이 안 나온다. 이 정도만 해도 답이 안 나온다. 자, 춘 사랑 일어나면 자, 한번 앉아 볼까요? 와, 깨웠는데? 많이 맞췄어요.
저게 맞았어. 나 형 헷갈리게 한 적 없어. 나도 나 계속 야 이 정도면 다행이야. 여기가 화이트. 네가 왜 화이트 있어? 얘는 진짜 아니다. 지령을 이제 도겸이부터 싹 말해보고 유지로 이행시에서 웃겨라 했어. 네. 우지 형. 어? 난 형의 지! 지랑이. 웃겼다. 아, 성공했네. 오케이, 오케이. 저는 우지의 얘기에 세 번 빵 터지는 거. 리액션을 해야 하나? 이게 아니었네. 나 뭐 얘기 안 한 거 같은데? 어떤 얘기든 다 빵 터졌어. 우지 말해도. 나 우지가 무슨 말해도. 야, 진짜 대박이네. 착한 지령인 거야? 내 주위를 지켜주는 착한 지령인 거야? 갑자기 착한 지령 계속. 나 진짜로? 난 뭐 같아? 재밌네. 뭔지 몰랐지? 카메라가 증명해 줄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재밌겠다. 재밌겠다. 나는 우지 형은 백하고 5초. 아 우지, 아 저기 지렁이 통했어 나이스. 자 태양씨에서 원래 MMC 장인이잖아. 근데 뒤에 있었는데 나는 이게 거슬리는 거. 너 항상 나 헷갈리네. 나 형 안고 있어.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 화이트 같다. 나는 우지 칭찬 세 번 이상 하기. 몇 번 했어요? 맨날 해가지고. 맞아. 야 우지 근데 너 멋있는데? 위 우지여 메리 크리스마스. 우지는 똑똑해가지고 잘 맞출 거 같아. That's so hard. You have to be so clever for that. 난 영어의 구체적인 그게 너무 궁금해. 어떤 웃겨 웃겨. 뭐였어? 나는 오지훈 2m 요치하기. 와 진짜 힘들어.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오늘 지령을 받은 게 있어요. 그렇게 우주하는 하지 마세요. 명호가 너무 재밌어 명호가. 저 지령은 명호가 그래서 재밌어. 그래서 계속 쫓아다니고. 계속 2m 안에 있어야 하니까. 진짜 힘들다 지령. 초시형 아예 못했잖아. 나 한 번 했어. 잔소리하기였는데 잔소리를 어떻게 세 번 어떻게 해야 될지. 할 줄 알았어. 내가 보기에는 슈아형은 오늘 블랙 그 산타가 아니라 블랙 아바타였어. 나한테 블랙 밥 먹는데 지금 진짜 끝나기 진짜 많지. 우지 좀 먹어. 계란 있어. 왜? 좀 먹어 우지야. 거의 아바타였어. 진짜. 나 우지 손에 있는 무건 세 번 뺏기. 아까 밥을 나 깨서 뺐어. 나는 간지럽히. He was whispering to kind of catch him off guard. 내가 뭐 할? So crazy. 우리를 간지럽힌 거야? 이거를 간지럽히면 무조건 블랙일 텐데 해가지고 사랑해 하면서 간지럽힌 거야. 오케이 누구야? 저리 가는 소리 듣기는데 너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왔어! 라고 하면은 아 근데 도와주고 싶지 않지. 그 전에도 가까이 가고 막 이랬는데 나도 저리 가란 말을 안 했어. 널 좋아하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좀 의외로 감동인 부분도 있었어요. 감동을 자 승관이 미션. 승관이. 나는 너는 화이트 같아 라는 말 듣기. 그냥 화이트구나. 화이팅을 많이 했어. 근데 뭐 우지 형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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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인 거 같고 맞아. 계속 화이트인 거 같고 막 이러고 내가 억지로 중간에 계속 하트 많이 날렸어. 막 이러면서 잠깐만 내가 호시 지령을 알거든. 야 호시 지령이 진짜 웃겨. 뭔데 뭔데. 나는 블랙 산타라고 우지 귀가에 대고 AS. 호시는 뭐예요? 전 블랙 산타예요. 블랙 산타. 네. 나는 그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자기 정체를 얘기하기 뭐 이런 맞아. 걸 같아서 그냥 블랙 산타 고정 하고 시작했던 거야. 아, 나 같은 거만 뽑았지? 그래서 우정이 야 우정이 못 맞추는 몇 명이야 총 지금 손 들어봐. 나 두 명 못 맞춘 사람? 한 6명 정도 있을 걸? 못 맞춘 다섯 명이 못 맞춘 거야. 블랙이었어? That's still a good like amount. You got most of them right. 자 일단 우지부터 그러면은 6개 맞네. 맞았다. 누가 먼저 골라야 되는 거야? 6개 여기서 아, 흔들어 보기 되나요? 네모나 큰 거 사장님 저 루돌프인데요 제 손에 올려놓으시면 제가 들어드릴게요. 제가 화이트 무서워 있는 거 아니고요. 저 너무 무거워 보인다. 이거 돌 있는 거 아니야? 우유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우유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우지야 딱지 딱지 근데 넷 저 사이즈를 포기 못 하시네. 종이가 아이패드라고 써 있을 수 있어. 딱지 6개잖아. 딱지가 있을 것 같아. 일리가 있어. 일리가 있어. 이제 나머지 성공하신 분들이 하나씩 와서 가져가야 되는데 아 도겸이 먼저 성공했어. 나부터?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 그래. 그것이 너의 길이야.
형이 대면 가져가는 거야 두 개만 대면 손을 그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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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그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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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저 진짜 궁금하다 그 알프레드 있어 안에 느낌 있어 있어 저 안에 절대 없다 진짜 일단 명호는 너무 명호 너가 가져가고 싶은 거 골라. 와 우정이 아낌없이 주는 우지. 우지야 넌 하나. 너 없어? 난 괜찮아. 자 오늘. 난 괜찮아. 얘들아. 나 했어 스윗. 난도 될게. 그래. 도겸이 처음에 기대된다. 도겸이 잠 잘할 거야 앞으로. 야 저게 아이패드면 진짜. 저건 죽부인이지. 진짜 아이패드면 진짜 반전 드라마 진짜. 이거는 들고 가기도 힘들겠다. 죽부인이 뭐야? 인형 아니야? 인형 안 보자는.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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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이패드 아이패드. 와. 야, 너 그거 진짜 심심하겠다. 심심할 때 이거 방에서. 아니 그 형. 냉기. 스페이스. 원우 형. 딱지. 야, 딱지 원우한테 갔어 결국? 딱지를 내가 한번 그냥 가져. 딱지 진짜. 나 딱지 주자 나랑. 내가 맞춘 사람 주셔야 해. 와, 딱지 진데. 야, 나랑 딱지랑 바꿀 사람. 아 이거 없어 없어. 바꿀 사람. 딱지랑 갈게요. 아이패드 갖고. 이거 두 개는 아이패드 아니네. 뭐. 아이패드 갖고. 어, 걱정 마. 이거 두 개는 아이패드 아니야. 이게 궁금해. 야, 자 도겸 씨. 우와, 어, 진짜 기대된다. 기대된다. 방부제. 방부제. 야, 줄게 그렇게 없어. 야, 아닙니까? 목걸이. 오, 뭐야. 어, 뭐야? 어? 우와, 머그컵인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박스 준 걸 수도 있어. 방부제. 우와. 마스크? 안 돼. 안 돼. 오, 잘해. 오케이 나는 저희는 약간 기대하게 어? 됐지. 와 이게 뭐야? 와 이런 게 있어. 이거를 280까지 게임기. 와. 어? 진짜. 야 이거 오래오래 쓰려면 방부제 넣어가야 되는데. 가장 큰 가장 큰 가능성. 전자 게임이야. 자 명호. 명호 지금 기분 좋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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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는 여기에서 소원권을. 소원권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그냥 받아가지 못하겠고 정말? 제 거랑 교환. 형 아, 근데 이거 소원권 하나는 너무 아까 그러니까 약하다. 세 개, 세 개. 이거는 세 개 다 써야 돼. 어, 형 세 개. 오케이 그럼 저번에 어떻게 저? 어 내가 그때 깡통을 너무 잘 차가지고 이게 뭐야? 이제부터 세븐틴 고잉 세븐틴의 전쟁이다. 그만 소원 전쟁. 이러고서 이거 화이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야? 그게 네 개야, 네 개.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오케이, 네 개? 네 개. 네 개. 고가니까 네 개. 명호. 야, 뭐 악수 안 할래. 악수 안 할래. 괜찮아. 이게 나 나중에 복수무기로 만들어 줄 거야. 그래. 자, 여러분 어쨌든 소원권 네 개로 아이패드를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선 주인 없는 선물들 두 개. 뭐야? 뭐예요? 명함? 혹시 명함 번호예요? 피디님 번호? 피디님 번호 어, 그래도 끝난다 아, 그래도 좋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번호 한번 읽어주세요 네 010 정말 기대해 수영 은근히 기대하는 중 아 기대하지 마 그러니까 나는 얘네는 무게감 좀 많이 힘든 얘네들은. 지령을 오, 와우 슬램마 두 개도 아니고 저스 what? 지금 기분을 행동으로 해주세요 조슈아 이래 조슈아 기분이 어때? 아 근데 내 거 약간 좀 길어 Oh my god, so random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어? 야 되게 특이하다 이거 뭐야? 마우스피스래 마우스피스 마우스피스래요 이해 좀 멋있다 멋있다 와 뭐야 와 뭐야 뭐야 멋있다 와 뭐야 뭐야 멋있다 It's like so funny 내가 말 내 옷이 Oh my 저는 God, 여러분들 생각하는 so 벽돌이 맞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뛰어보 기대돼, 무게가. 진짜 진짜 벽돌이야. 야, 이쁘다, 저 전신. 묘사. 오케이, 그 다음 순간이 형. 야, 이거 뭐야? 이야, 와, 수지도 대박. 이거 언제 첫 거야? 이거 빨간색이야. 저거 빨간색 촛불 들어오는 거. 와, 이거. 나 DK hugging the bubble wrap. 어떻게 구했어? 쎄 그래? 이게 아니야. 하는구나. 자,
하겠습니다. 오! 감동적인 마지막. 아, 나이스. That album is one of their best albums. 심플사이 CD. 야, 얼마나. 야, 고시야, 그 멘트 네가 적자. 내가 나. 네가 나한테. 나한테. 평화로운 크리스마스를 보낸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어. 오늘도 평화로운 세봉이의 밤. 아, 예. 어쨌든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거니까 각자 좀 잘 보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좀 소중히 정말 저희 분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아무튼 오늘 정말 고생 많았고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이제 시민분들께 메리 크리스마스를 주면서 네. 마무리해볼까요? 오늘 그러면은 오늘 아주 큰 선물을 받은 정한이 형님. 아, 내가. 그래, 형이 세이브네임 해줘. 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고요. 어, 모두들 즐거운 성탄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네, 세븐틴! 세븐틴!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어려운 숙제를 Seriously, they're really hard stuff to do. 괜찮아요, 떠들어도 돼요. 아, 여기 아이패드를 다시 중에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저희는 즐겁게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 Oh my gosh. I can't wait to see. Like this one had me dying. You guys already saw. It's like the funniest thing. They're so hilarious. I couldn't take Hoshi and June with the hair. Like I just couldn't. Every time they popped up, especially June, I started cracking up so much. So funny. I am having such a blast. Well, Evelyn and I are having such a blast reacting to Going 17. They're such crackheads and we love that type of energy. We love cracking up. You guys have seen us like on our channel and stuff like that. We love cracking up. This episode was probably one of my favorites too. I freaking love this so much. If you guys like this video, give this video a heart. Let us know in the comments down below. I think 27 and 28 are go together. But we're super excited to actually, we're almost done. It's crazy how we just started our Patreon a couple of months ago and we already caught up. And we might be starting 2020, going 17, 2020, probably next year in January. So yeah. But we're still not sure yet. But I know we're going to continue going with doing the Going 17. So, but I'm actually glad that we finished. We're almost done with Going 17 2019. It has been one of the best series that we have seen. And one of the best bands that we have reacted to. So thank you guys so much for the support. I love you guys. Evelyn does too. Until next time. Bye.